네, 본인이 아니라 이거 보시고 이거는 무조건 누구한테 붙여야 된다. 하나 골라주시죠. 키워드. 보험이부터요? 좋아요. 아, 네. 보험. 대세 아닙니까? 대세 누구한테 갑니까? 서복한테 갑니다. 아우, 지금 사실 여기 다 대세신데 왜 특별히 박보검 씨께? 어디가 여기가 다 대세예요? 왜다 아니, 대세죠? 대세는 한 박보검 씨다. 명입니다. 청춘을 기록하고 있는 네, 이분. 가장 뜨거운 이 젊은 날에 지금 여기 안 계신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. 네. 대세는 박보검. 네, 또 국대 네, 그렇지만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. 그럼요. 네, 중요하죠. 대세. 대세다. 우리의 대세, 박보검. 박대세. 좋습니다. 잘했지? 갑자기 영상 편지를 조우진 씨 어떤 키워드 골라 보시겠어요? 저도 보검 씨요. 아니요, 상관없습니다. 키워드를 보고 누구한테 저 붙여주실지. 공유 씨 할게요. 공유 씨. 보자. 움직이셨어요. 저희가 전달해드려도 되고. 좋은 걸로 해주십시오. 요거. 분위기 메이커 갑니다. 분위기 메이커 붙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짧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제작 영상에도 보여줬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못 드린 말씀이 배려심. 네, 큰 키만큼이나 맞아요. 넓은 어깨만큼이나 예, 상대 배우와 스태프분들을 아우르는 그 배려심이 있었어요. 분위기 메이킹도 열심히 하시고. 말씀을 또 하셨어요. 네네. 그러면 두 개가 됐네. 좋아요. 야, 처음 자, 못 봤네. 배려 배려 끝판왕. 끝판왕을 본인이 본인한테 네. 갖다 붙이고 있어요. 예. 대화 속에서 지금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. 예. 대화 속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쵸. 생방송이라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네. 돼서 분위기 메이커인데 배려까지 끝판왕이다. 셰프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참. 다 인정하세요. 배려 끝판왕. 아, 자, 지금 공유 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무려 두 개가 붙었고요. 아싸. 축하드리고요. 자, 그러면 장영남 씨 어떤 키워드? 저는 네.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. 네. 저는 초특급. 초특급 누구한테 붙여드릴까요? 공유 씨. 공유 씨 오늘 생일이에요? 금방 다 차겠는데요. 지난 지 오래됐는데. 네. 설명을 좀. 아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배우로서 정말 저한테는 초특급인 것 같아요. 지금 장영남 씨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한테 초특급이다. 정말 달라 보인다. 정말 네. 아니 장난. 아, 예. 너무 아니 그럼 장영남 씨 이 대세도 어떻게 공유 씨한테 가야 되나요? 장영남 씨께는 보검 씨죠. 그럼요. 보검 씨 너무 사랑하니까. 네. 하지만 지금 배려 끝판왕에 초특급까지 네. 붙으셨고 그냥 재밌으라고 그런 거예요. 네. 아, 거짓말이에요? 아니 진짜인데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. 네, 그렇죠? 아니 저 기분 좋아요 오늘. 감독님.